이 갈릴리 부두가에서 많은 배들이 만선의 꿈을 꾸고 서로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출발하고 노를 저어서 같이 자기가 뭐 건물을 내릴 만한 지역으로 막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밤에 안타깝게도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막 펼쳐졌습니다. 죽어라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 일상의 그 비참한 지난밤은 베드로의 악몽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드러내는 게 그 실패의 지난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지만 괜찮은 척 멀쩡한 척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슬픔과 실패와 반복된 감정이 끊임없이 우리의 뒷목을 잡고 발목을 잡고 거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누가 주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모습을 진실하게 직면하는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주님 내 인생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내 지금입니다. 자기 인식의 이 빈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씀을 깨달았다, 중요한 말이지만 그 말씀을 깨달음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하나가, 우리의 헌신 하나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너 얼마 했냐, 너 얼마나 기도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베드로가 한 일이라고는 있는 금을 내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뭘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이루 영원할 수 없는 기쁨, 환희, 이 놀라운 새로움의 생명 역사를 경험하도록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기 직면을 하고 내 눈앞에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만물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맛봤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일행들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진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복잡한 설명이 아니고 그물을 내리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안에 틀에 박힌 그 행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뿌리 없는 행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그 주신 그 말씀에 내 삶을 오늘 시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